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정당보다 더 우선시될 수가 있다. 그게 대선의 특징입니다. 정당성은 통도로 우리 편만 합니까? 참전은 안 합니까? 역선제 강제조항 관련해 정호 선관위원장이 이제 후보님만을 위한 룰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복하고 따른 생각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분들의 의사가 국민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국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역선택 방지의 문제라는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놓고 후보들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방지 조입 도입을 놓고 윤석열, 최재형 대, 홍준표, 유승민 구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의원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4.4 합동조사 이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22%고요. 홍준표 의원이 19%로 3%포인트 차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요. 나의 확장성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역선택을 해서 홍준표 의원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정 부분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의원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전 총장 측에서 이야기한 대로 역선택의 결과냐 아니면 결과로만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의원 지지층이 예. 특히나 젊은 층에서 2030 지지도가 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을 보면 적어도 호남의 민주당 중심층에서 홍준표 의원이 어차피 본선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윤석열 전 총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홍준표를 찍어준다는 역선택의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보면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간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후보의 의원의 경쟁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렇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 이유는 뭐냐 아시는 대로 예. 뭐 순발력이라든지 시원한 화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련한 뭐 정치적 네. 내공 같은 걸 좀 보여주는 대목이 있었다. 또 하나는 젊은 층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뭐 사시 부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시 예. 부활 또 예. 수시 폐지 또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제 폐지 아, 사형제 부활 아, 네. 사형제 예. 집행을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 이런 식의 예. 그런 딱딱 맺고 끊는 그런 어법 같은 게 막 먹히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홍준표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것까지 고민한 끝에 고려해서 예. 역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보수층에서는 그나마 홍준표 후보가 좀 낫다고 판단한 선호도인지는 사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 정확하게 저희가 뭐 100% 이 여론조사를 해석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지금 윤석열 캠프 측에서 하는 얘기는 홍준표 후보는 지금 현재 호남과 여권의 지지층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이거는 바로 역선택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 상으로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호남 예. 지역에서 역전한 상황이 나왔으니까는 홍준표 예. 후보가 더 높게 나온 측면들이 있는데 거의 뭐 두 배 정도 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데이터를 보고 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호남 지역 그다음에 진보층 그다음에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층 같은 경우가 홍보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이거 역선택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다른 지표도 분명히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대구 경북 지역, 부산 울산 불경 지역, 예. 그다음에 또 보수 중도층 같은 경우 홍 후보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렌드 상으로는 홍 후보의 약진은 분명히 사실이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역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건 또 아닌 것 같네요. 호남 지역을 봤을 때는 특히 역선택이라는 게 드러나죠. 또 특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나 진보층은 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쉽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있는 추세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역선택 반기도를 도입하지 말자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윤석열 예비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 국민들의 불안정성 또는 보수 포지셔닝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 후보가 훨씬 더 상대하기 편하니까 역선택 가는 거야라고 하는 두 가지의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걸 딱 역선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과학적 인과관계를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게 그렇네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역선택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과 홍준표 의원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제가 이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예. 즉 대들이 예. 지금 굉장히 개입을 해 있어요. 지금 사실상. 그래서 조사 결과를 자주 의시하고 있습니다. 이 역선택 얘기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소위 X들한테 좌표를 찍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분들이 본 마음은 뭐냐. 예선은 우리 당의 특정 후보를 찍겠지 본선은 내가 가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21.7%가 오세훈을 선택했어요. 나경원은 한 8.7%만 선택을 했고 그런데 깨보고 난 뒤에 오세훈 시장이 본선에 가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 지지하지만은 당은 민주당 지지하지만은 후보는 오세훈을 지지한다는 그 뜻입니다. 네, 뭐 통해서 들으셨지만 역선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최근 뭐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 홍준표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글들이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뭐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재집권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제일 많이 지지한 야권 후보가 홍준표 의원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종전 대선이랑 홍준표라는 정치인 자체가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이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4.3에 대한 입장이랄지 그리고 확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호남에서 지지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명락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지지층에서 내가 나중에 본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답변률도 상당히 높고 그 반대도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표를 사실상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흡수하고 가져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약체기 때문에 역선택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흐름으로 보는 게 저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를 폄훼하는 것은 야권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주자들의 어떤 파일을 키워서 그것을 공유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의도적인 폄훼가 이루어질까를 생각해보면 지금 대세론을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후보와 어떤 경쟁이 붙었을 때 상당히 경쟁력을 가진 후보다. 그렇다면 어떤 대세론을 구축한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스크래치를 낼 수 있다는 그 위험성 때문에 뭔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폄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선 룰을 둘러싼 파열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는데 유승민 캠프에서는요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경준위에서 그리고 최고위에서 추인한 이 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결국 경선은 파행으로 가고 당은 파국에 치닫을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기추인된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각자의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서 이 논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선관 위원장 어렵게 모셔온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사퇴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선 준비 위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재검토 얘기가 나오니까 실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거겠죠? 뭐 재검토라는 단어보다는 어쨌든 선관위 권한 내에서는 당의 본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설문 구성이나 룰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양측의 그 소위 말하는 역선택을 찬성하는 측, 그다음에 반대하는 측의 논구를 다 들어보면 어쨌든 공통 부분은 있습니다. 예. 본선에서 이기는 후보를 뽑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본선 확장력이든 예선에서의 그 뭐 역선택으로 인한 왜곡이든 하나는 방지하고 하나는 높이자는 거기 때문에 결국 본선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룰 변경 내지 룰 유지 또는 뭐 제3의 룰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는 후보 측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선택 방지룰을 두고 대선 주자들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아무래도 좌우할 만한 변수가 될지 경선의 판세를 좌우할 만한 변수가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실제로 역선택 방지룰 그 야권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다시 말하면은 경선 결과에 이 조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 진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8명으로 줄일 때는 100% 여론조사. 그다음에 8명에서 4명으로 줄일 때는 70% 여론조사. 4명에서 1명으로 갈 때는 50%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당은 지금은 예비 경선 때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은 100% 지금은 뭐랄까 선거인단으로 가고 있고 차이가 있다. 네. 그러면 이 여론조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권자가 한 4,400만 명이잖아요. 그럼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표본이 한 2천 명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 A 여론조사에서 1천 명, B 여론조사에서 1천 명에서 이 1천 명씩 2천 명 정도 될 텐데 4,400명 가운데 400만 명 가운데 2천 명을 표본으로 하는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희박한 경우의 수죠. 그런데 경우의 오히려 적다 보니까 역선택 반대 조항을 예. 방지조항을 넣자는 측에서는 적어도 조직력이 강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경선에 개입하게 되면 확 바뀔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 일부에서는 그게 무슨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냐 전화를 어떻게 해서 기다릴 수 있겠으며 2천 명 정도가 그것도 전화에 받고 적어도 경선에 국민의힘의 경선에 영향을 줄 정도의 마음을 먹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라면 아예 예. 국힘 지지자라 예. 정당 지지 없음이라고 거짓 답변을 함으로써 참여하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이런 조사 이 실행 기간 즈음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두려움은 크지만 예. 막아낼 방법도 해석 차이도 있고 더군다나 이것은 뭐 경선 규칙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다 동의하지 않은 거 특히나 이 지지율 2위 3위 후보가 저렇게 그가 죽으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바꿀 이유가 있을까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했더래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얼마든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나는 지지 정당이 없는데요 하면서 역선택을 했을 때 그걸 막을 방법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추정이라는 거죠. 입증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네요. 핵심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1,000 샘플 정도를 하는데요. 예. 그럼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한 300 샘플 정도 되거나 호남만 100 샘플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역선택을 하는 사람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추정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를 들면 추정은 가능한데 추정으로 룰을 바꾸자고 얘기하면 예. 어느 후보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네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저 100% 여론조사라고 얘기하면 역선택 방지 룰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당에서 결정을 해서. 그런데 예. 당원이 들어가게 되면 30%든 50%든 당원이 이중으로 예를 들면 자기의 지지가 반영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것이 어떻게 그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헌에 의하면 네. 당헌 여론조사 특례 조항에 국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돼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당규에 의하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론조사 방법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그렇다면
적어도 그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구성하는 전문가 위원회의 전문적인 견해를 존중한다 정도의 수준에서 타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뭐 100%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반영하되 2, 3차는 반영하지 않는다거나 이 절충안이 아니면 제가 볼 때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특정 후보를 위해서 경준이가 만든 경선 룰을 바꿨다고 얘기가 되게 되면 그렇네요. 이건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당 내부가 두 개로 완전히 짜개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문가위원회, 그러니까 당 뭐 당 기회 있으니까요. 예. 전문가위원회의 전문적인 어떤 결정 상황들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1차 컷오프가 9월 15일이니까 다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고 국민 여론조사 그때는 100%인데요. 지금 역선택 방지를 반대하는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근데 과거에는 좀 상반된 주장을 해서 좀 말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의원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론조사는 자유한국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상대로만 한정한다. 민주당 지지층하고 정의당 지지층 이런 사람한테 우리 당 후보 뽑는데 투표권을 줄 수 없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근데 과거의 여론조사 규정이 그게 엉터리 중에 엉터리였다. 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2018년도 지방선거입니다. 대선하고 지방선거는 분명히 지금 차이가 있다. 홍준표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요. 네. 2017년 바른정당 대선 경선 당시에 역선택을 막아야 된다. 이거는 또 대선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조항 원래 없었으니까 계속 없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조금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제 반사 이렇게 얘기해야죠. 당신은 왜 그때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거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네, 예. 그건 진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제가 볼 때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들의 룰을 갖다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역선택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한 하나의 기준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어떤 상황적 유불리가 아니라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해서 모든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 이 두 가지 원칙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홍 후보든 유 후보든 기본적으로 보수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 역선택 방지 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집어넣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가 보수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인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4월이 걸렸겠죠. 왜냐하면 작은 차이 하나가 나중에는 대선 후보가 되냐 마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체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후보들 전체가 선관위와 선관위 결정들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도 갖지 않게 되면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상당한 내부 그리고 갈등이 오래가게 되고 맞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윤기찬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룰을 둘러싼 갈등이 자체 모두에게 중도층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집안 싸움이 격화되면 맞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아마 선관위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모셔서 뭐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또는 그런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을 모셔서 다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 후보자 측 대리인들을 모셔서 또 얘기를 들어봤고 해서 아마 신속히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정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선관위로서는 어쨌든 뭐 비난이든 칭찬이든 어쨌든 감수해야 될 상황은 맞아요. 누군가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제 예상컨대는 뭐 조만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이 대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470개 정도 된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유도 질문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이거 이외는 없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사실 이제 한두 건 적발되면은 과연 우리가 여론조사 지금도 사실은 이 수치에 이제 그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 한두 개 더 발견되면은 정말 못 믿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뢰도에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론이라는 건 정말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예. 또 민심을 이끌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적발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유도 질문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연령대를 20대, 30대 그 표본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30대라고 답한 응답자를 20대로 넣었다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대책이란 걸 내놓은 부분은 사실 이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질문을 던진 면접원을 다시는 우리가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이걸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하고 지난 대선과 비교만 해보더라도 지난 대선 때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수치가 59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 근데 그 수치 500건을 훨씬 상회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뭐 800건, 900건까지 쏟아질 텐데 이런 우후죽순격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나하나 다 이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없다면 오히려 본인들의 신뢰도를 본인들이 깎아먹는다면 이거는 사실 생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모니터링 시스템도 좀 더 철저하게 구축이 되고 너무 시간이 쫓겨서 자본력과 어떤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선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선거 때마다 부실 여론조사 문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처벌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나오면서 강력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번에 여론심사위원회에서 적발한 그런 내용들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로 끝날 게 아니고 사실은 업계에서 퇴출하는 문제, 그러니까 행정적 규제죠. 형사적 처벌보다는 행정적 규제로. 업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런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지방선거를 해보시면 예. 저는 한번 이끌어봤는데 지방선거의 그 기초단체의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 이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경합을 해서 뽑을 때는 여론조사를 상당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요. 한 세 개 업체를 선정해보면 예.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게 되면 예. 사실은 그 후보자 선출이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어요. 따라서 맞습니다. 참고는 해도 예. 이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이런 방식의 공직 후보자 선출 방식은 지양해야 되겠다. 저는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여론조사 기관도 그것이 곧 본인들의 수입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마도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가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당비를 내는 이 진성당원에 대한 뭐 예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풍토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제가 좀 옆에서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 저 앵커님도 현역 의원을 해보고 저도 뭐 현실 정치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보면 이거는 정치권에서 끌어들인 거예요. 여론조사를 정치의 예. 영역에 예.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넣었다는 것은 초기에는 예. 민심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아시는데 지금 국민에서는 상당히 그 뭐랄까 너무 여론조사를 비중을 너무 높인 거예요. 정치 영역 자체에서. 약간의 뭐 맹신까지. 맹신까지 가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원들로만 하든지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 선출로 당원들로만 하든지 아니면은 넓혀서 선거인단으로 오픈프라미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일부 어정쩡하게 일부는 당원, 일부는 여론조사. 대통령 선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방선거는 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고. 따라서 예. 저는 여론조사를 말씀하신 게 참고자료만 하되 정치의 공적 영역에서 최종적인 결정에서 이것을 계속 활용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젯밤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만 2시간 만에 16명이 적발됐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음주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됐는데 경찰은 신형 장비까지 동원을 해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는 밤 9시의 여의도. 한 골목길에서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예, 음주 단속점입니다. 잠깐 바람 좀 불어주시겠어요? 시작하자마자 면허 취소 수치의 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취소작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취소 동그라미 쳐주세요. 취소. 소주 두 잔을 마셨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계속 불어주세요. 네, 더더더더더더더더. 네. 네, 되셨습니다. 0.189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와의 승강이도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신용만 하시게 되면 측정을 불허하지... 어젯밤 서울에서만 2시간 만에 16명이 적발됐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비접촉 알코올 감지기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경찰은 새 단속 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감지기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불지 않아도 버튼을 누르면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음주 측정에 문제가 없다며 음주운전을 수시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다음 주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새벽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예. 양 위원장 구속에 민주노총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총파업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십시오. 중대재해 근본 대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감염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전쟁을 선포한다면 전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탄압이 온다면 투쟁으로, 총파업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저 정동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고. 자, 민주노총 하면은 지금 정부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뭐 지지했었던 세력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의 구속. 문재인 정부의 전쟁 선포라면서 총파업으로 갚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으로서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센 강도의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문재인 정권과의 전쟁이다. 예. 10월 20일 총파업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이 정부의 출범에 가장 크게 힘을 실었던 게 민노총이잖아요. 뭐 환경단체. 예, 환경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조직적인 힘으로 봐서는. 그리고 그 후에 이 정부 출범 후에 민노총에 끌려다닌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고 보수 언론이나 이야기 많이 했던 부분 아닙니까? 심지어는. 근데 언제부터 틀어졌느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작년 노사, 옛날에 노사정이죠. 경제, 사회, 노동의 경사, 노위. 네. 그 이제 노사정 대타입을 위해 만든 기구였는데 작년 5월 달인가요? 그때 경사 노위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제 밀월 관계가 깨진 거죠. 그때 뭐 김명환 위원장인 거 기억나는데 네. 그 오히려 그 강성 대의원들에게 감금당했던 기억 나잖아요. 그렇네. 그다음에 남은 이제 이후로 양경수 위원장인데 어찌 됐건 제가 볼 때는 민노총을 이렇게 키운 것도 이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7월 3일 날도 그래요. 그때 집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총리가 찾아가까지 했는데도 안 하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집회도 좀 늦었고 네. 따라서 이것은 정권 출범 이후에 출범 때부터 이후까지 민노총이 좀 도와줬던 데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상을 요구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답을 해줘야 될 생각이에요. 네,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제 불법 집회를 이어오면서 민주노총이 예. 법위에 군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민노총뿐만 아니라 노동계 같은 경우 일면 좀 이해되는 측면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내건 걸 보게 되면 제가 공약을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존중 사회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거나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특별법 제정하겠다.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초기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 많은 비판이 있었고
중간쯤에 문재인 정부가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부터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불평등 플러스 이제 팬데믹이라는 게 온 거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가장 피해를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감염 속도가 더 늘고 번지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들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를 국민 지지가 없었을 때 민노총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정책에서 지지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도 못하면서 예. 운동 방식은 또 상당히 과거 방식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들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의 절박한 상황과 무관하게 그 절박한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는데 국민이 지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좀 노동자들의 아주 힘든 상황은 알겠습니다만 네. 이것들을 대변하는 민노총의 활동 방식이나 운동 방식들은 변해야 된다. 좀 이번 예. 기회에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총파업도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 예.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집단 투쟁만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투쟁과 싸우는 이미지만 남는 것 같다. 그러면서 대립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대안을 좀 더 마련하고 거기에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무분규 임단협에 성공한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산별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단위기업 노조 위주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노조원수가 한 명이라도 많게 되면 그 해당 노조가 그러니까 복수노조일 때 그 해당 노조만이 교섭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명 노조와 19명 노조가 있으면 예. 20명 노조가 많이 단체교섭권이 있거든요. 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게 비율적으로 교섭 어떤 그 단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니 별도로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경우는 원래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예. 이게 과연 지금 동등한 위치인가 예.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민주노총이 사실 하위 기업에 예.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민주노총의 현 행위는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 아니고 정치적 지위 향상이다. 대전 시즌에 쯤에서 그래서 이번 파업을 단행하게 되면 지도부를 위한 파업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양경수 위원장 구속은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딱 2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정권 고위직 장성이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에 이제 신병이 확보가 되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때 수갑이 채워져서 네. 갔던 기억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기억이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경우가 다를 수는 있지만 민노총에 있어서만큼은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된 지 양 위원장의 그 집행을 하는 데는 한 20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예. 민주노총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고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인데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뭐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고 분명히 한 가지 잣대로 관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현대제철에 비정규직 그 지부가 맞습니다. 지금 불법 점거를 해서 이 문제도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데 거의 뭐 한 일주일째 지금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투쟁 방식 본인들의 노조원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업무방해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추가 소송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런 파업 그리고 이런 불법 투쟁에 같이 관여했던 일반 노조원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을 주고 있는 형식으로 지금 투쟁의 방식을 가져가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이런 불법 기습 점거를 했을 때 또 네. 공권력이 바로 투입되기 또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또 노리고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과거의 방식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최근 택배 노조원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 대리점주의 발인식 어제 진행됐습니다. 예. 동료 대리점주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고인을 추모했는데요. 잠시 보시죠.
대원씨는 아무도 필요도 왜 그렇게 대답이 없네. 그 힘든 시간을 혼자 내스포지 않고 돈도 안 쓰려고 생각하는 가슴이 두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 때 방송 요정 치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세상에 끝까지 쏟칠 때 우리 형제랑 거래 걸렸기 때문에 요정은 하늘나라 가서 굳이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고인의 발인식이 진행된 가운데 택배 노조가요, 대리점주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조합원의 괴롭힘은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폭언이나 욕설 등은 없었다고, 그리고 또 법을 위반하진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주하고 노조원 다수가 나눈 SNS 대화 내용을 보면은 폭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윤 변호사님, 뭐 주장은 어디까지나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납득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괴롭힘이라는 비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어쨌든 저게 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쟁의행위, 뭐 태업, 이게 괴롭힘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태업 형태였다면 이것이 쟁의행위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것도 노동조합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리점주도 자영업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자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 그 택배 기사님들도 사업자예요. 다 저희가 특수 고용 노동자를 특고라 하는데 이 특고의 위치라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고. 아, 그렇군요. 노동조합법상은 사실 근로자로 취급이 근로자고요. 돼요. 그래서 노조 설립 허가가 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노동 설립하는 건데 예. 여기의 경우에도 아마 단위기업 노조가 있지는 않고 산별노조에서 교섭을 하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11월에 노조 필증을 받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쟁의행위가 되려면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는데 그런 그 노동법상의 절차 없이 아마 태업을 했다면 노조법 위반인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알려진 거에 따르면 어쨌든 뭐 대리점을 팔아라 말아라 뭐 반납하라 말아라 이런 것들은 노조로서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택배회사도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택배회사가 사실은 단체 교섭이나 기타 이런 당사자로 나서야 돼요. 대리점주들은 사실 그냥 뭐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네. 주어진 수수료 범위 내에서 또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택배회사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택배노조에서 고인에게 수억 원의 빚이 있었다라면서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은 원청, 그러니까 택배회사에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 측과 대리점주 동료들의 입장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의 잘못이 아니라 고인의 금전적인 문제, 본질적인 책임은 원청에 있다라고 정말 인간이라면 그렇게까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런 대리점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리점에서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한 거니까 노조도 여기서는 그만 하고 그냥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노조에서는 일단 뭐 대리점 포기 각서를 요구한 원청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고인에게 수억 원의 빚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데 결국 이것이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유서에다가 분명히 노조원들의 집단적 괴롭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바뀔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 적어도 노조에서 그러니까 책임을 전감하거나 그다음에 개인의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건 좀 온당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요인 속에 을 간의 갈등들을 만들어낸 갑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건 좀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선후가 바뀌게 되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 수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럽처럼 노동이사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조의 대표가 아니고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해서 소위 노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하나의 방안들을 좀 만들고 또 하나는 ESG 경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예. 저는 지금 벌어진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노사 간에 기울어진 잘못되어 있는 구조들을 갖다 바꿀 수 있는 어차피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 플러스 민주노총의 시대의 변화에 맞는 운동 방식이 변화라고 하지 결합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는 쳇바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노사정이 진짜 그야말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좀 계기로 무엇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애도의 시간, 뭐 추모의 시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한 1년 정도 흘렀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안에서 북한에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 당시에도 사망하고 해경이 발표할 때 갑자기 빈 얘기가 나오면서 또 그렇죠. 도박 빈 얘기가 도박 빚이 있으니까 월북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해경이 중간 수 발표를 했는데 가족들 굉장히 이거. 근데 지금 노조 이 대리 점주도 또 빚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택배 기사들로부터 받은 돈만 해도 수억 원이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택배 노조 전국 택배 노조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 배경 중에 하나로 은연중에 지금 이 이사장이 돌아가신 이사장께서 그런 빚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느냐는 은연중에 비치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죠. 분명하게 그거는 좀 뭐랄까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게 더 컸다고 보고 제 눈에 비친 건 이거예요. 그래서 택배 노조만 국민이냐 대리점주도 국민이다라는 부분인데 아시는 대로 내가 읽어보니까 이분도 16년 동안 택배 기사 생활을 하다가 8년 전에 김포 지점을 낸 거예요. 사장이 된 거예요. 대리점주건 대리점 소장이 간에. 근데 아시 말씀하셨지만 택배 기사나 이 점주나 똑같은 개인 영업자예요. 맞습니다. 작은 사장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도 이제 그 노조원들이 들어가서 일 안 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책임이니까 주말도 없이 가족들하고 택배를 배달하게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을과 을들이 싸운 거예요. 노동자가 노동자를 탄압한 거다. 사장은 사장인데 작은 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강성 노조 문제는 뭐든 간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개혁 문제 이게 공약이 나올 테고 노동개혁이 다음 대통령에 굉장히 큰 의무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유족이 어린 자녀들이 3명이나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범 의원, 김종욱 교수, 윤기찬, 장윤미 변호사 네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